안녕하세요. 예, 프리바드 투데이스 기어입니다. 오늘 투데이스 기어에서 다뤄볼 제품은요. 예, 오베이션 USA가. 예, USA. 예, 드디어 입고가 됐죠. 예, 오베이션 USA 라인 중에서도 엘리트 T 시리즈. 예. 1778T라는 모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뭐 예전부터 미제 들어온다고. 예, 예. 뭐, 팀장이 그렇게 그러더니 오늘 네. 예, 처음 봤습니다. 네네. 이 오베이션 같은 경우는 예.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그 한국 라인을 설명을 드리면서 오베이션 브랜드에 대한 특성을 다 예,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고요. 예. 이 오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USA 라인, 그러니까 USA 라인, 그리고 한국 라인, 예, 예. 그리고 중국 라인, 중국 이렇게 세 개로 가격대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미니멈, 그러니까 그 상한선을 그어놓고 예, 예. 예, 거기까지 퀄리티를 다 끌어올리자라는 그렇죠. 컨셉으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가격에 마다 이 특징도 있고 그렇죠. 예, 역시 장단점이 있겠지만 예. 이 거의 뭐 중국제라고 해도 이제 뭐 한국제, 중국제, 미국제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예. 좋은 품질을 가격대에 그렇죠. 비해서 굉장히 예.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고 있는 예,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엘리트 T 시리즈 같은 경우는 예, 오베이션에서도 오베이션이 약간 이 세련된 맛은 있는데 예.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좀 더 강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엘리트 T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아, 보시면 굉장히 현대적이네요. 굉장히 현대적이죠. 예. 그나마 이 제품이 가장 예, 무난하게 생긴 예. 예, 모델 중에 하나인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앞판이 예, 상판이 지금 나무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뒤에 보시면 이렇게 축구판과 마찬가지로 예. 같은 피니쉬를 적용을 예. 해줌으로써 예, 정말 이거 말 그대로 이 오베이션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예. 그런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이제 그 미국 모델 봤을 때 네네. 피카소가 그린 그림처럼 이렇게 네네. 화려한 그림들이 있는 게 있었는데 네네. 한국인들은 그걸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네네. 때문인지 들어오지 않았고요. 이 모델 하나만 네네.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현재 엘리트 T 시리즈 중에서는 이 모델이 예, 유일하게 지금 입고가 됐고요. 예. 이 엘리트 T 시리즈 같은 경우가 유명해진 이유가 이런 독특한 외관도 외관이지만 그 머틀리 크루의 베이시스트였던 니키 식스 예. 니키 식스 같은 분이 이 시그니처 모델이 바로 이 라인에서 아. 예, 생산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예. 뭐 베이스 모델도 있습니다. 니키 식스가 원래 베이시스트이기 때문에 베이스 모델로도 이 바디를 그대로 갖춘 예 그리고 이렇게 문양이 화려한 베이스도 예.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쿠스틱도 연주를 하시는데 어쿠스틱도 이런 바디 형태에다가 그래픽이 또 올라가 있는 예. 제품을 애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또 예, 유명해진 예.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간단히 스펙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역시나 기본적으로 예, 네. 6줄짜리 예. 일렉트릭 어쿠스틱 기타죠. 예, 6줄입니다. 네. 네네. 이 어쿠스틱 일렉트릭이라고 했을 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예. 부분이 뭐냐면 많은 이제 분들이 요즘 분들은 이제는 수입이 많이 되고 예. 다양한 브랜드와 이제 전문 지식이 생기면서 예, 이제 어쿠스틱 일렉트릭 기타를 이제 통칭해서 오베이션이라고 부르시진 않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워낙 이 오베이션이 유명했기 때문에 프리앰프나 픽업이 달려있는 기타 어쿠스틱 기타를 전부 다 통칭 오베이션이라고 그렇죠. 예. 이렇게 잘못 알고 계셨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사이즈 자체가 네. 이름이 어렵네요. 예, 이 미드뎁스 슈퍼 샬로우 커더웨이라고 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오베이션을 리뷰를 하면서 제가 이 고민을 많이 예. 하고 있는 이유가 이 실질적으로 이 오베이션 사이트에도 예. 예, 별로 이렇게 스펙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예. 예, 그 부분이 아쉬운 점인데 혹시나 저희보다 이 더 오베이션을 사랑하시고 예. 더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리플을 또 달아주시면 예. 저희 또 그 부분에서 참고를 해서 앞으로 좀 더 풍성한 내용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라인에서 나오는 오베이션은 이게 좀 통이 얇은 게 있어요. 네네. 있는데 그 미국 라인의 거는 다 이렇게 좀 뚱뚱해요. 모든 게 예. 얇은 건 없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상판에는 지금 이게 나무처럼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PNC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고요. 예. 역시나 솔리드 스프루스가 상판에 올라가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는 예. 그 사운드홀 있는 부분은 나토로 많이 제작을 합니다. 아.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나무가 다른 걸로 보아서 네. 이게 나토로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았나 사운드홀 아. 부분만 예. 그러니까 오베이션의 기본적인 느낌을 그대로 예. 살리면서 위에 피니쉬만 예. 예,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제작을 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네. 시나 무광으로 네, 그렇죠. 처리가 되어 있죠. 무광으로 예. 처리가 되는데 약간 이렇게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예. 여기 엠보싱 되어 있는 부분이 약간 유광으로 예, 그렇죠.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 중화하면서도 예.
묵직하면서도. 그래서 다행인 게 그냥 유광으로 해가지고 반질반질하게 되어 있으면 키스가 나니까 네네. 그게 부담스러운데 얘는 표시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멋있는 외관을 가지고 예. 있는데요. 남자답네요. 네네. 그리고 역시나 이 검은색 컬러에 맞춰가지고 이 에보니 핑거보드와 아. 예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브릿지 역시도 에보니로 아. 아. 핑거보드 에보니 맞죠? 네네. 아, 로즈든데 굉장히 진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아, 에보니가 맞습니다. 역시 비슷한 기타에 네. 좋은 스펙이 들어가네요. 에보니와 이 헤드매치로 예. 돼가지고 거의 완전히 블랙을 이렇게 통일시킨 예. 헤드머신까지도 블랙을 통일시킨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지금 프리앰프 같은 경우는 네. 저번 시간에 저희가 한국 라인들을 설명해드릴 때도 자주 보셨던 OP30 예. 네, OP30라는 프리앰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오벤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그 유명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어쿠스틱 그냥 본연의 사운드와 네. 앰프에 연결했을 때 사운드 자체가 거의 흡사하다. 예, 예. 그리고 이 본연의 사운드를 그대로 들려준다라는 예. 울림 자체를 전달을 해준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예. 역시나 오늘도 장재룡 선생님께서 이 클린 사운드와 예, 앰프 사운드를 비교를 해주시면서 예. 그리고 이 앰프를 또 연주를 하실 때는 앰프로 연주를 하실 때는 일반적인 사운드 밑에 또 EQ를 조금씩 조절을 하시면서 예, 예. 이제 솔로까지 예.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설명을 해주심으로써 예. 이 프리앰프에 대한 설명은 네. 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주를 먼저 들어보시고요. 예. 다른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앰프에 걸지 않은 생톤을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모든 네. 연주를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이 외관만 보고 도대체 어떤 소리가 날까? 네. 이 좀 기타 같지 않은 사운드가 나면 어떡할까라는 예. 고민, 걱정을 했었는데, 야, 그게 과연 오베션이네. 예. 예. 그 국산 제품이라 가장 틀린 거는요. 예. 넥 자체가 국산은 여기 조금 좁아요. 근데 뮤제는 좀 조금 이게 많이는 넓은 것 같은데 약간 넓어가지고 기타 자체를 처음 봤을 때 제가 뚜껑을 열었을 때 아, 기타가 되게 좀 묵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역시나 연주를 해보니까 소리 자체도 예,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약간 어떻게 보면은 미국 라인 자체는 이제 동양 라인 쪽보다는 약간 더 이제 미국 형식으로 그렇죠. 두껍고 넓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연주 감에 있어서도 그런 설명을 해주셨고 사운드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랄까 이 본연의 기타 본연의 사운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본연의 워낙 좋은 사운드를 또 앰프에서 또 완전히 충실하게 또 재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메리트가 또 없는 것 같아요. 일렉트릭 어쿠스틱 기타 중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오베이션을 따라올 브랜드가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본연의 충실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게 뭐 US 라인이 그 국내에 들어온 적이 있나요? 근데 뭐 있죠. 아 있나요? 예, 아. 근데 반응이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좋습니다. 예, 오늘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어에서는요 오베이션에서 제작된 엘리트 T 시리즈 중에서도 1778T라는 모델을 같이 보셨고요. 독특한 외관과 함께 중화하면서도 또 이제 또 이제 좋은 사운드로 연출을 해주는 기타라는 평을 내려보면서 다음번에 또 다른 기회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